그림을 그리기에 시작된 게 후다닥 로미가 특히 좋아한다. 아, 그래요? 진짜? 저는 무조건 이분한테 영향을 받았어요. 왜냐면 일기처럼, 자기 이야기를 일기처럼 그림을 그리잖아요. 배운 게 아니라. 그래서 그럼 나도 배우지 않았지만 이 사람처럼 내 감정을 그냥 일기처럼 남겨놔야지 하면서 배우지 않아도 그릴 수 있어, 너의 감정을. 그 처음으로 배웠어요. 그래서 용감하게 피다칼로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로미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. 네, 저한테는 최고의 작가예요. 프리다칼로는 전 세계 여성들의 아이콘이 돼버렸잖아요. 그러니까. 생각해보면 20세기에 가장 격정적이었던 시기에 태어나서 멕시코 혁명이 1910년에 시작되니까 스스로도 원래 1907년생인데 자기는 1910년에 태어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 20세기의 격변기를 청춘을 보내면서 소화를 흡수를 했는데 근데 장애도 있어. 그리고 그 장애를 숨기지 않아. 고통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예술로 승화를 시키니까 오늘날의 여성들이 보기에 아이돌이죠. 어떤 면에서는 예술가 아이돌 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작가가 1977년에 작품 거래가가 있는데요. 그걸 단돈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19,000불? 아, 정말? 네.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. 네, 거의 그냥 사실 그 정도의 가치라면은 그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2016년에 거래된 가격이 하나 있는데 숲속의 두 여인을 누드로 그린 작품인데 그게 얼마냐면은 800만 불이에요. 800만 불이면은 90억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1000억대까지 네. 막 이렇게 갔기 때문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림 사이즈가 A4보다 조금 작아요. 요만한 그림 하나가 만약에 그런 작품이 그 정도면은 사실은 한 몇십 년? 한 3, 40년 만에 작품의 가격이 바닥에서 거의 최고의 정점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요. 더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는 줄리아 칼로우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넉넉히 봐야 200유로인데 그나마도 구할 수가 없어요. 멕시코가 이거를 국가문화유산으로 거의 지정을 해버려갖고 1984년부터 그걸 반입이 안 돼. 반출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지금 그렇죠. 저희가 그러니까 멕시코의 보물을 지금 그렇죠. 지금 국경 넘어서 막 그거 간신히 빼왔어요. 그렇죠.